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호흡합니다. 그 성령의 은총과 그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감각을 충만히 열어서 예민하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하루도 또한 그 믿음으로 그 은총으로 혼자 나 홀로 허둥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공동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특별한 기도로 모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 주님 합당한 것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9년 동안 쌓은 땀과 기도와 눈물을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무엇일까 찾는 중에 이렇게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중에 주의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성경 일독 진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1장, 2장은 어제 진도였고요. 오늘은 3장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먼저 좀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린 다음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고린도서 이런 편지들은 한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낸 것이라면, 갈라디아는 여기 미국으로 따지면 뭐 페어팩스 카운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넓은 지방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좀 특별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이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후에 이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울사도는 유대인이었고 율법교사였고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지요. 그게 이제 오늘 이번 주 후반에 보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런 자기 고백인데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그런 하나님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와 그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면 이 하나님과의 이 막힌 것 같은 이 관계가 통해질까? 이게 좀 벗어나질까? 하나님과 뭔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 이렇게 막이 막혀 있는 그 막이 아무래도 뚫리지 않는, 그래서 사도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살면서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이 막이 뚫리겠지, 조금만 더 뻗치면 하나님이 낫겠지
하고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힘을 썼지요. 그러다가 그 열심이 마침내 예수라는 그런 예수가 죽었던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 사람들 그냥 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박해가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닿고 싶었던 그 목표, 예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뚫고 싶었던 그 하나님과 자신을 막고 있는 막을 예수님 안에서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 그리고는 그렇게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바울사도가 이제 다니면서 율법 필요 없다. 율법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 아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율법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인들이 가르치는 양심 가지고 윤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지어져지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사도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겁니다. 우리 유대민족이 모세로부터 수천 년 지금 수천 년은 아니고 천 몇 년 계속해서 이 귀중하게 지켜왔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율법을 귀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사도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신앙과 전통을 그 더럽히는 사람이다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사도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아니다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바울사도를 반대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그 쫓아가서 그 바울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을 붙들고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모세의 후손이고 그러니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울 믿지 마십시오. 바울은 저 사람 예수 본 적도 없고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켰죠. 그게 그런 일들이 그 바울이 전도한 모든 교회에 일어났는데 가장 심하게 흔들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제 생각에는 이게 결별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도 소용할 수 없다. 이건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는 얘기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1장, 이제 갈라디아서 1장과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1장, 2장 다시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주로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내가 사도도 아니라고 그렇게 나를 비방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쭉 길게 하게 됩니다. 다른 편지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 보면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지난 주말에 수양회 갔던 분들은 기억하시지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런 중상모략에 넘어가서는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을 버릴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자신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니다. 사람들이 안수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하죠. 그렇게 그것이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장 말미에서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런 고백을 하게 됐지요. 그렇게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3장에 이르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3장을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은 짝수절 한 목소리로 서로 속도를 맞춰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이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시기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 율법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하고 유대교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그래도 뜻이 통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런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많이 헷갈리지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그 율법은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완전한 선생이 오기 전까지 어릴 때 잠시 맡아 양육하는 그 초보 교사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유치원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단계가 있고 중학교 단계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갈 때 이 아이가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철자법 가르치고 구구단 가르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자신보다 더 훈련받은 그런 교사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사처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게끔 해주고 그리고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에게 넘겨주는 그런 초등교사다. 그런 비유를 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이 많이 나오지요.
그 특별히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정결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음식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요.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하면 부정해지고 어떤 것을 하면 거룩하고 뭐 이런 법들이 나옵니다. 이 율법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과연 이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 안에 있으니까 다 해야 되는 것 같죠. 그게 맞죠. 그런데 여전히 족발 먹고 랍스터 먹고 게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 체질에 안 맞아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맛이 없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난 성경에 그게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다 이런 사람 별로 없다고요. 물론 이제 그걸 철저히 지키는 안식교 같은 제7일 안식교 같은 그걸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바울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대답을 주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도 요만큼은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최소화시켜서 요거는 범하지 마라. 다른 건 다 몰라도 여기까지는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법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인한 사람은 뭐 징역 20년에 벌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런데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하지 마라. 만약에 법이 사랑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뭐 미워하면 징역 5년 이렇게 도덕에다가 다 벌과 상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겠어요. 하루에도 미워하는 마음 여러 번 생기는데 또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갖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법으로 정해서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당신 왜 오늘 사랑 그거밖에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을 보면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가지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사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을 보고는 우리가 우리에게 기대되는 그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보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말씀이 오기 전에는 그걸 그대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 하나하나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애써서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고쳐지는 기본이 다른 겁니다. 기본이.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니
여기까지만 지켜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너희의 속사람이 달라진다 말이죠. 새 사람이 된다. 그 새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보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자신을 막고 괴롭히던 막이 싹 걷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자신을 억압하던 자신의 내면의 죄성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사도가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율법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모세가 전해준 이 귀한 율법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를 박해한 것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 그 자유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좋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의 말을 듣고는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그러면서 흔들렸다. 그걸 놓고 바울사도가 답답해서 1절부터 6절에서 거듭거듭해서 이 말 속에서 얼마나 그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복음을 벗어버리고 어느새 돌아가서 그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그 많은 믿음은 허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믿음은 관계라고 했죠. 관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그러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이게 여기 있는 거지요. 그런데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매일매일 변하는 겁니다. 방치해두면 어느 사이에 사막이 되는 것이 크게 관계지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계는 갖고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갖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뜨거웠던 부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주겠다던 부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황폐해져서 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 관계를 컬티베이트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그 관계는 금방 거짓말처럼 되어버리죠. 그것이 바울사도가 오늘 이 3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뜨겁더니 지금은 그렇게 차가워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관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셔서 알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뜨겁고 뭐 천국을 다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냉랭해지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관계가 식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옛날 찬송은 44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48장 새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하는 소망을 가지고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 주 넓은 사랑
새벽 기도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5시 반이면 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그 기도하기 좋은 아침입니다. 새들도 지저귀고 날씨도 좋고 또 미명이 살짝 트이고 있어서 좋은 그런 시간인데요. 5시 반부터 열어놓겠고요. 6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40분에 끝났는데 30분에 끝날 수 있도록 너무 길지 않도록 토요일 제외하고는 좀 그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7시 15분까지 찬송을 틀어놓고 그 찬송을 끄고 이거 하는 거를 7시 15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그 사정에 따라서 일찍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일찍 오시고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하실 때는 7시 15분에 이걸 끄고 문을 닫고 할 테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계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십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바울사도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다니면서 전한 그 복음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바울사도가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닿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그 은혜를 잊고 다른 복음으로 간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 잠시만 게을리하면 어느새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어느새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숨 다할 때까지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워싱턴 사귐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새로 시작된 교회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했든 안 속했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를 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한순간 주님 거짓말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지역에 주님 이 마신튼 세김의 교회 사김의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주님의 주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지난 9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과 눈물과 피가 아버지 하나님 양분이 될 수 있어서 주님 정말 귀한 교회로 주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계획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고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 주님의 능력만으로 이 일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이여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 여호와니시 여호와 이레의 주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의 뜻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